안녕하세요, 럭트 여러분. 오늘은 새로운 아크릴 사육장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조립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사이즈가 있고요. 사이즈는 10, 10, 10, 10, 10, 20? 이렇게 될 거고요. 우선 제품이 오면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. 맞춰보시고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구나 라고 감이 잡히시면 그때 이제 비닐질을 떼어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비닐질을 한번 떼어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, 저희 제품들은 다 뚜껑이건 어디건 보시면 비닐지가 있어서 기스처럼 막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는데 중고 제품 보내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. 이 비닐지 있는 것 조차 자체도 상세설명에 써 있는데 확인 안 하시고 아 중고품 보냈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. 이 끄트머리를 손톱으로 긁어서 긁으면 이렇게 벗겨져요. 싹 벗겨줍니다. 반대쪽도 당연히 비닐지가 있겠죠. 손톱으로 살짝살짝 긁어서 벗기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높은 아크릴 판이 나오죠. 먼지가 안 묻게 다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혹 여기에 아크릴이 껴있는 게 있어요. 잘려진 부분이 빠지지 않고 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빼서 버려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 그냥 손톱으로 누르시면 빠져나가요.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. 이 벗긴 거를 지금 먼지가 묻어있으면 바람으로 한번 불어주세요. 그리고 이 암수 모양이 이게 수컷 모양이고요. 이게 암컷 모양이에요. 이렇게 암수를 맞춰서 아까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조립해봐서 아시죠? 이 밑에 부분이 똑같은 부분을 맞춰서 끼워줍니다.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수컷 모양이 있는 곳에 밑판을 맞춰서 끼워줍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 상태부터 시작해도 돼요. 고무를 한쪽에 껴서 당겨서 껴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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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 별로 안 들어요. 그냥 살짝 당기시면 당겨서요. 껴주시고 나서 또 끼워야 될 부분 네 곳을 끼워야 될 부분에 맞춰서 또 끼워주세요. 반대로 돌려서 또 껴주세요. 이렇게 다 껴졌어요. 다 껴졌죠? 이게 조립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 우선 첫 번째 아까처럼 조립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닐지 띄고 조립해서 다시 고무링 껴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뚜껑은 또 비닐지가 있으니까 비닐지 벗겨주셔야지 깔끔하고 깨끗한 모양의 아크릴 사육장이 완성됩니다. 지금 어느 정도 뻑뻑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 고무링으로 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빡빡하진 않고요.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이게 타란툴라가 밀지 못해요. 타란툴라가 밀지 못할 정도로 제품이 됐습니다. 어때요? 이쁘죠? 그러면 두 번째 작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끼워주시면 됩니다. 끝!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, 두 가지 사이즈로 만들어졌고요. 길이만 다른 거예요. 크기는 똑같고 길이만 다른 겁니다. 지금 이런 모양, 그다음 이런 모양. 베이스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얘 같은 경우는 나무일성용으로. 얘 같은 경우는 유치 때 뭐 나무일성도 키울 수 있겠네요. 나무일성도 키울 수 있고 얘는 나무일성만 키울 수 있는 사육장. 이렇게. 위에 스텐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쉽게 오픈 할 수 있고 쉽게 오픈 닫을 수 있게
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나중에 세팅되는 모습도 한번 보시죠.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